드디어 밟은 고향 땅입니다. 하나, 둘, 셋! 도착돼서 말은 모자래요.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 드디어 왔습니다. 꿈 같은 시간, 뜨거운 포옹으로 고향의 품을 실감합니다. 2009년부터 노립해 한라산에 초청이 있었지만 네 차례나 입국 거부를 당했던 제1제주인 3세 연극인 김철의. 아, 네. 그 제주도야, 이 공기가 제주도야. 참으로 가깝고도 먼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굴레였던 조선정, 그리고 올 수 없던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드디어 밟은 고향 땅에서 마음껏 펼친 평화의 몸짓. 제1제주인 3세, 조선적 연극인 김철의 감독을 만납니다. 이번에 함께한 식구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고향에 왔습니다. 무수한 제1교포들의 역사가 서려있는 오사카. 김철의 감독이 만들고 담아내는 이야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공조는 그의 작업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제1교포 4세 학생들과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1993년 극단 메이를 설립해 이어오고 있는 김철의 감독. 무대 위에서 제1의 역사를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치세가 이딴 해올 때까지는 내가 그 제일 교포 혼자였어요. 극단에서 다 일본 사람. 근데 일본 사람 단원들도 다 제일 교포 역을 많이 해왔고, 그때마다 제일 교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잘 모르는 채 시작했는데, 많이 연구도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말법인가, 어떤 성격인가, 그것도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까지 우리는 20년간 만들어 왔어요.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김철의 감독은 그간 80여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2010년 일본에서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한 촉망받는 예술인. 그 중심엔 굵직한 메시지와 존재감이 있습니다. 평범한 듯하지만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는 제1의 삶을 얘기해온 김철의 감독. 하지만 아이들이 이념과 편견에 갇히길 원하진 않습니다. 일상의 고민과 생각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펼치길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늘 반갑습니다. 이제는 김철의 선생님이 만든 각본을 쓰고 연출했던 연극이 아니고, 나도 각본 써서 연출한 연극을 자기들 힘으로 세상에 내고 싶다고 생각해서.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 경계인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조국을 느끼는 마음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김철의 감독은 연극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애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은 것은, 지금 솔직히 일본 한국 자체가 되게 사이가 나쁘잖아요.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되게 사이가 나쁘고 서로 오해도 많이 있고, 그런 어려운 시대에서 다음 함께 살자는 마음을 애들에게 넘기고 싶다. 이 연극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고향. 가슴 가득 제주를 들이마셔 봅니다. 내 고향, 내 조국. 억누를 수 없는 감동이 심장을 열듯 울컥울컥 쏟아집니다. 겨우 간신히 마음을 추슬러 봅니다. 이거 한라산이요? 네, 한라산. 지금 구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금강만 보이는데 한라산. 과연 한라산이어라. 광풍의 시대에도 묵묵히 그곳에 있었을 아련한 모습에 마음 한켠 먹먹함이 밀려옵니다. 몰라요. 와무적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그리워했던 고향인지. 많이 달라진 고향인지 난 몰라요. 김철의 감독은 제12회 4.3 평화인권 마당극제 참여를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유닛 하나 아리랑 멤버들과 함께하는 무대. 벌써부터 설레고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생각보다 강해 걱정입니다. 공연장. 여기. 그래서 날씨에 영향을 받는 야외 공연이라 걱정이 앞서는데요. 구메다, 구메다. 응, 9m로 9m로 얕대. 그분이 객석이 맞는데 이 앞에요. 원래는 야외라고는 몰랐고 도중에서 야외라는 건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람 많이 불고 있고 애들도 그 3면 무대도 처음이고 야외도 처음이니까 나는 그 3면 무대나 4면 무대 야외는 경험하고 있지만도 젊은이들은 다 거의 다 첫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리허설에서 많이 신경 쓰고 내일 긴장도 많이 하죠. 변수가 많은 공연. 주춤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간 제주 무대에 공연을 올리고 싶었던 바람과는 달리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온 김철의 감독. 이번 공연에 거는 의미와 포부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1제주인 1세의 삶을 다룬 공연이기에 더욱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호라이즌 마치가 원래 그 1세 분들 제주의 그 초청면에서 오사카 일본 오사카에 그 일이나 생활의 희망을 가지고 건너온 네 명의 남성의 이야기예요. 마무리 인사까지 완벽하게 연습을 해보는데요. 다소 낯선 무대, 동선과 배우들 컨디션 체크를 끊임없이 합니다. 일본인 단원들 역시 각오가 남다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日本でやらないのは残念なんですけど、ここで僕が日本人である僕がやることは意味があること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て、できたら日本の人もこれを見て、いろいろ知ってほしいなというのも思うし、お互いが理解し合える、なんというか、そういうのが通じ合えるというのがあれば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すごく思います。 마치 실전처럼 열정적으로 무대를 준비하는 단원들. 간절했던 시간, 꿈 같은 무대이기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김철의 감독의 고향에서의 첫날 밤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오늘은 단원들과 함께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서슬퍼런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잃어버린 마음. 곤을동에서 김철의 감독은 어떤 불길 같은 서름을 만날까요? 근데 조요새네. 어렵죠. 앞이 환하게 보이는 곳에서 보니까 군인들이 총으로 무장해서 중간중간에 서 있었지. 전부 불확 입구를 지켜서 마을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고늘에도 못 가게 했지.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을 것 같은 고늘동. 그 안의 아픔이 어깨를 곁고 바람결을 따라 슬프게 거닙니다. 4.3의 역사를 짊어지고 살아온 삶. 김철희 감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있는데 없다. 뭔가 그런 느낌을. 있었고 없어졌지만 여전히 있는 고늘동. 4.3의 역사를 짊어지고 살아온 경계인 김철희 감독은 자신과 닮은 땅, 고늘동을 느낍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아픈 고향의 역사를 가까이서 느끼고 싶었습니다. 수없이 들어왔지만 눈으로 보지 못해 모두 쏟아낼 수 없던 이야기. 신선한 삶, 처참한 현장의 기록이 가슴을 조여옵니다. 남겨진 이들의 서름을 새기며 김철희 감독이 써나갈 이야기는 한층 더 깊어질 듯합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이른 아침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즉석에서 김철희 감독에게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그린 개막굿에서 역할을 맡은 것인데요. 무조건 가서 뭐 하나 놓고 왔고. 그래서 이제 오사카에 도착했다 싶으면 거기에 서서 이제 객석을 보고 왔습니다. 서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시작은 그 여기서 나와서 제주에서 구들을 제주 토크들을 했죠. 제주에서 오사카에 떠나서 일본에 떠나서 못 돌아오신 분의 그 역할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제주부터 시작 구들을 넣어가고 또 이번에 스텝으로 왔기 때문에 무대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 개막에서 무대에 서를 수 있었던 우연하게 서를 수 있었던 것은 조금 다행입니다. 영광스럽고 호라이즌 마치 무대 주인공들 역시 바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의 전달이 쉽지 않은 야외 무대 서로의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리가 크고 작고 나면 안된다고 생각해주세요. 어쩌면 제일의 흐름을 켜켜이 쌓아온 사람. 과거를 담은 극이지만 결국 우리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몫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른으로 그 희망을 가지고 콘노 간 사람은 겁이 다 이제 없으시니까 어쩌면 그 제주 사람들도 아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렇게 떠났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오사카에서 일했구나 오사카에서도 그래요 일본에서도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왔구나 일세라는 것이 우리 제일 교포에는 그 제일 조선인의 제일 한국인의 시작이지만 어쩌면 그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에 대해서는 마지막 제주인 그럴 수도 있죠 단원 한 명 한 명씩 온기를 나누며 힘을 실어줍니다. 여러분만만에 감바대려야 나. 예. 역시 예고도야. 하루비. 어?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감바대. 무진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인가? 김장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아들이네. 처음에 뭐 연구 나가는데 뭐 실패 안 하는가고 라고네. 생각 뭐 많이 하고 있고네. 예. 그럼 라그비 합니까? 러피. 러피는 잘 하지만 놓고 영국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련수도 한 번도 안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되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계기로 되면 좋다 싶어서 우리 한 번만 예 잘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가슴 속에 응어리 진 것들을 소리와 몸짓으로 꺼내 흥과 한의 실타래를 푸는 자리. 아울지 마라. 작살 것이 무사건 눈물이 하냐. 그때까지 몸통 마음껏 울어보지도 못한 서러운 사연. 제주섬의 처절한 비극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형 때문에 사람들 다 죽었댄 경고라면서 전인 형 다 좋아하던 사람들인데 돌아올 그날만을 기다리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위무가 시작됐습니다. 천영의 섬이 된 고향. 살고자 떠났건만 살아도 돌아오지 못한 사연들을 어찌 다 풀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그러했고 아버지가 그러했습니다. 온갖 서름과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이어간 것은 그래도 내 고향 땅 한번 밟고자 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백꽃 피기 전에 또 돌아온다고 내게 드디어 하나리랑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호라이즌 마치는 1940년대 일제강점기 한 제주 청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도의를 한 후 운명의 상대를 만났지만 소집 영장을 받고 출병하게 되면서 겪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슬픈 이야기지만 결코 위트와 웃음을 놓치지 않은 이야기가 김철희의 작품 색깔을 보여줍니다. 오래도록 꿈꿔왔던 무대가 큰 호응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이번에 함께 온 그 식구들입니다. 정말 오늘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고향에 왔습니다. 다시 일본에서 식구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다시 꼭 고향에 오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는 모두 한국 사람, 뭐 같은 민족이 정말 뭐 무투시 잘 타시고 마음에 기뻤어. 남았어. 한 마음으로 바라고 준비했던 무대. 감동과 고마움으로 말을 잊지 못합니다. 슬픔이나 아픔이 아닌 함께 살았던 시간을 고향에 드리기 위해 왔다는 김철희 감독. 오늘 그 뜻이 고스란히 전해진 듯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나를 불러주신 김철희 선생님. 마음부터 고맙다고 생각했어. 먼저 아버지 어머니 오사카부터 벌어가지고 감사. 내 마음이 너무 커서. 최고です. 네, 楽しかったし, 뭐 감무료です. 감동, とても 감동. 자리가 와서 너무 반가워요, 형님. 예예, 예.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야, 몇 년간이에요, 오고 싶은 일을. 맞아. 아, 형님 진짜.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한번 아. 유일하게 제주에 살고 계신 작은 아버지는 예. 형님이 제주에 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여기 형님, 여기 보세요. 여기 제주도야, 여기 제주도. 탑도. 제주도. 제주도. 이거 저 공연장이요. 아버지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평생을 아들에게 미안해했던 아버지. 오늘 아들은 죄송함에 목이 맵니다. 힘내세요, 형님. 만족도 했고 다시 그 갈등도 다시 새겨졌고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의 문제도 다시 새겨졌고 대답이라면 이것으로 끝이 돼버리니까 세세들랑 함께 왔기 때문에 애들에게 이걸 보고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새로운 문이죠 이거 질문이고 예. 아쉬운 작별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과자. 그리웠던 사람들과 보고 싶은 모습들을 마음에 담고 보여주고 싶던 모습들은 마음에 새겨 떠날 채비를 합니다. 좀 더 자유롭고 따뜻하게 고향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시작이자 마지막인 제일 제주인 일세 어르신들을 더욱더 이해하게 된 시간입니다. 뭘 그리워하셨는지 일세 분들이 뭘 그리워하셨는지 그 우리에게는 일세 제일 교포의 시작이지만 제일 교포의 시작이지만 제주인의 마지막의 제주인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을 뭘 그리워했는지 그걸 보려고 왔는데 아마 그리워하는 풍경은 우리가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느꼈어요. 아쉬운 발길을 떼고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섭니다. 4.3의 상처와 치유,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 된 사람 김철의 뜨거운 예술혼으로 탄생시키는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시 제주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